손은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곡지 접어서 엄지손으로 이렇게 꾹 접힌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곡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곡지는 젊어지고 중풍도 예방되지만 변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여기를 누르면 예, 변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방풍혈 한번 가볼게요. 마글방 바람풍. 폈을 때는 잘못 찾아요. 살짝 접어서 어떤 이는 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팔 뒤꿈치 쪽이에요. 자, 엄지손으로, 반대손 엄지손으로 톡톡 튕겨줍니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톡톡 튕기면 톡톡 튕기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아주 아파요. 요거는 맨날 해도 맨날 아파요. 찌릿찌릿. 예, 해서 방풍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어때요? 잘 찾기 쉽나요? 그냥 체조할 때는 막 그냥 막 해서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 심장하고 신장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콩팥이라고 말을 해요, 콩팥. 자, 콩팥은 돌아서서 허리 위에 톡톡 이렇게 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때려주면 콩팥과 방광이 튼튼해지고요. 예, 우리 그 방광에는 사구체라는 체같이 걸러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튼튼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도혈이 있어요. 환도혈. 자, 우리가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면 쑥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환도혈인데요. 자, 환도혈을 주먹 쥐고 이렇게 때려줍니다. 예, 환도혈은 좌골, 신경통, 고관절, 골반에 모두 좋아요. 이렇게 환도혈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 족삼리를 갈 거예요. 자, 태충혈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발 쪽에 있어서 안 하고 족삼리는 발에서 삼리 떨어졌어요. 발에서 삼리 또 이렇게 돼 보면 양쪽으로 여기 족삼리. 예, 여기도 사관혈, 중풍 예방혈, 위장에도 좋습니다. 그다음 엄릉천이 있는데요. 엄릉천. 자, 우리는 달력이 있어요. 양력 달력이 있죠. 음력 달력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다리 바깥쪽은 양이고 안쪽은 음이에요. 그래서 혈자리도 양, 이게 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릉천. 자,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올라오면 무릎 가기 전에 척 눌리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많이 아플 거예요. 자, 요거는 방광이 튼튼해져요. 생식기. 또, 전립선, 요실금에 좋아요.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여기는 엄릉천.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이게 의의가 잘안 돼요. 음악할 때 엄릉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리 가운데.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중풍도 예방되고 허리 아픈 데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자기가 혈자리가 잡히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요 무릎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을 이렇게 돌려주는데 손에 열이 있으면 손만 갖다 대도 무릎이 따뜻하니 편안해집니다. 자, 요거를 종지뼈라고 그래요. 자,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에 간장종지. 간장종지 같이 생겨서 종지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깥으로 돌려주고 안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혈자리는 여기까지 13군데. 2차 지압은 13군데예요. 13군데. 자, 이렇게 해서 혈자리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틀어놓고 한번 할게요. 음악을 틀어놓고. 2차 기압, 오른손 앞으로 교합법. 아, 조합법이 있었네요. 손톱 누르기예요. 자, 이거는 말초신경 자극, 손발저림이 없어집니다. 합고. 제가 얘기했죠? 사관혈. 수삼니. 수삼니. 곡지 접어서 안쪽 젊어진대요. 많이 누르세요. 방풍혈은 엄지손으로 이렇게 톡톡 튕겨줍니다. 척택 잡고. 다시 조합을 자, 해주세요. 왼손 손톱쪽 누를 압이에요. 해서 손톱의 반달 자리를 꾹꾹 눌러주면 많이 아파요. 예, 합고. 수삼니. 곡지. 중풍 예방혈. 자, 발 뒤꿈치 쪽에 엄지로 이렇게 톡톡. 찌릿찌릿 아파요. 석택 잡으시고. 자, 간이 좋아집니다. 간이 튼튼해집니다. 지방간도 예방이 됩니다. 간이 오른쪽에 있죠? 자, 콩팥. 네, 자골신경통, 고관절, 골반이 모두 좋아집니다. 위중혈 갈 거예요. 위중혈. 자, 눌러주세요. 허리 아플 때도 좋고요. 족삼니, 족삼니. 음농천, 예, 전립선에 좋아요. 요실금에 좋아요. 정지뼈를 돌려주세요. 정지뼈를 돌려줍니다. 자, 2부 운동 들어갈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각기 운동. 한 번씩. 허리 운동. 자, 허리 돌리기. 반대로. 다시 반대로. 목 운동. 목 뒤로. 앞으로. 한번 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뉘어주고. 고개 돌리기. 천천히. 심장 운동. 자, 수평. 손등 붙여서 수평. 엄지 붙여서 수평. 자, 새끼손가락 붙여서 수평. 어깨 돌리기. 심리 운동.
자, 그대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몸풀기. 예, 어르신, 여기까지 알겠어요. 2차 지압 2부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배꼽을 오른손 꾹 눌러주시고 왼손 얹어서 어느 쪽으로 맷돌 돌리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예, 하면 장 운동, 장 청소, 변비가 예방이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하시던 어르신들도 잘 하지만 또 처음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자, 요 맷돌 체조는 이렇게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주아주 좋은 체조입니다. 하시기만 하시면 무조건 몸에 이롭습니다. 해서 영상을 보고 예,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배꼽, 왼손 얹어서 맷돌 돌리는 방향으로. 자, 다른 거 어려우니까 맷돌 돌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맷돌 어떻게 해요? 잡고 이렇게 돌려야 콩이 갈아지지, 이렇게 돌리면 콩이 갈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해서 2차 지압 2부 운동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